안녕하세요. 2021년 6월 29일 화요일 아침 7시 36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찾으셔서요.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글을 올려놨는데 우리가 월요일 어제 종가매매 종목이 KEC입니다. KEC 종가매매 종목으로 1유형 이미 수익 내고 나왔고요. 2유형 수익 대기 중에 있습니다. KEC는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테슬라 이러한 그 반도체와 관련된 자동차, 반도체 관련 이러한 관련주입니다. 반도체가 좀 저조한 가운데 하반기에는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그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KEC 어제 우리가 일봉상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조정이 나와 있을 때 조정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여기 4층 저항대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2770원, 278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780원을 깨고 살짝 내려왔던 KEC 도지 형태로 해서 오늘 아주 흐름이 좋습니다. 분봉상의 흐름을 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데가 12시 반쯤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여기 보여드린 것 같이 저점입니다. 박스권을 형성하던 KEC가 2시 넘어가지고는 이런 상승을 보였습니다. 좋은 흐름이고요. 이 끝부분에서 사신 분이 오늘 종가매매 2유형을 대기하시는 분이고 여기서 매입해서 요 위에서 파신 분들이 종가매매 1유형으로 해서 수익을 내고 나왔던 겁니다. KEC 오늘 더큰 상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불금봉 시사 및 종목 탐구에서 말씀드린 것 같죠? 오늘 제가 추천드린 거 우리 불금봉 시사 및 종목 탐구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전체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가지고 이러한 그 진단기와 관련해가지고 코로나 진단 키트와 관련된 이러한 관련주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진단 키트 관련주 중에 한 종목을 지금 오늘 예상 추천주로 올려놨으니까 우리 제자분들은요 불금봉 시사 및 종목 탐구 보시면서 오늘 아침에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욕 증시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주요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고 경기 민감주는 맥을 못 추고 기술주는 강세를 보였다. 오늘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미국이 인프라 부양책 합의로 투자 심리, 투심이 개선돼서 경기 민감주에 지금 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인프라 투자가 이 부양책이 합의된다 그러면 경기 민감주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어제 뉴욕 증시에서는 이 경기 민감주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경기 민감주라는 것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이러한 그 관련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기 수혜주라는 말도 되고요. 또 경기 주도주라는 말도 됩니다. 이 반대되는 개념이 경기 방어주, 경기 둔감주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방어주래지 이 둔감주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경기 민감주는 하락을 했습니다. 경기 민감주를 보면요, 반도체, 뭐 IT, 건설, 운수, 항공 이렇게 그 처음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러한 종목들이 경기 민감주에 해당합니다. 경기가 변동할 때마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 이러한 그 주식을 경기 민감주라고요. 어제 저녁에 이 뉴욕 증시에서 경기 민감주가 맥을 못 추고 이러한 상황을 가져갔습니다. 지수별로 혼조 마감을 했고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나스닥 이두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또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는 다우가 내렸고요. S&P 500이라든가 나스닥은 상승하는 이런 혼조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인프라 그러니까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부양책,
이러한 그 의회 처리 여부, 그리고 고용보고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도 좀 요번 주에 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오늘 국내 뉴스 중에는 윤석열의 오늘 오후 1시 대선 출마 선언. 아마 그 언론사만 지금 113개 언론사가 취재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15분 동안 출마의 변을 얘기할 거고요. 한 40분간 질의응답으로 이 기자들하고 국민의힘 입당 여부라든가 시기, 또 정치권에서 들썩이는 윤석열 X파일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입을 열 것이다. 이런 것들이 오늘 윤석열과 관련된 정치 테마주의 변동을 굉장하게 강하게 변동성이 있게 만들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선 출마 발표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7월 1일이죠. 새 거리두기 시행하는데 이 오늘도 6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추가 방역 대책에 대한 마련을 오늘 오전에 발표할 건데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퍼져나가는 상황이 돼서 새 거리두기 지침이 그냥 완화 쪽으로만 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분위기로 오늘 또 흘러갈 걸로 보고요. 이러한 그 오전에 추가 방역 강화 대책, 수도권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또이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변동을 갖게 할 겁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대체 공휴일법을 처리할 건데요.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 그러면 요번에 8월 15일 광복절이 일요일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16일 월요일도 휴무를 하는 이러한 공휴일이 적용되는 이러한 그 법이 통과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 정도로요. 후덥지근한 날씨가 될 텐데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화요일을 맞이해서 저와 같이 성공 투자를 위해서 같이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관련주 또 이재명 관련주 이 양강구도로 가는 이두 사람 이재명 윤석열의 지지도가 어제 저녁에 보니까요 조금 떨어졌고 오차 범위 안에서 이재명이 지금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1일날 대선 출마를 합니다. 내일 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 또 복합 호재로 움직이는 이재명 관련주와 또 다른 테마와 맞물리는 이러한 그 종목들 오늘 상승할 가능성 굉장히 많고요. 어제 비비안이라든가 이스타코 이러한 이재명 관련주들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이재명 관련주 중에 플랜티넷 같은 경우에도요.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윤석열 관련주 동양이 오늘 큰 상승을 어제 앞두고 있었는데요. 오늘 아마 발표가 나면 윤석열 관련주들 차익 매물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D-Day에는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고점에서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윤석열 관련주는 오늘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또 가지고 계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렇게 매도 사인이 나올 거라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mRNA와 관련해서 코로나 변이 대응에 mRNA 백신이 효과적이다. 이런 그 발표가 있습니다. mRNA라는 것은 화이자라든가 모더나 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얀센 이 예비군들이 많이 맞았는데요. 80만 명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화이자나 모더나를 다시 추가로 맞아야 된다는 이러한 그 미국에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80만 명의 얀센을 맞은 이 예비군들은 좀 멘붕에 빠진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상일 카일룸 이 건설주입니다. 차기 대선에서 부동산 문제가 주요 화두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된다. 그러면 건설, 재개발, 재건축과 맞물려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데요. 상지 카일룸은 오늘도 이 우리 가시권 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타점에서는 상지 카일룸을 대응해도 좋다. 이렇게 보이시면 됩니다. 메타버스가 정치권에서 굉장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들, 아지넥스텍,
그리고 엔텔스, 이런 그, 바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안가 치고 올라왔는데요. 이 아진 엑스텍, 그리고 엔텔스가 장안가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정치 테마주가 요동하면서 또 정치권에서 메타버스 활용하는 이러한 그 선거전이 연출될 걸로 보이는데요. 메타버스의 이런 약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스푸트니크 V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화전기라든가 이트론, EID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아마 이러한 그 스푸트니크 V와 관련된 러시아 백신과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전체적으로 우리 증시는 3,030선을 3,300선을 약간 넘어서 3,301포인트로 마감한 코스피 지금 혼조세를 보일 걸로 보이는데요. 지수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17포인트 1,020포인트를 넘어설지 오늘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은 아마 그 혼조세를 보일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제가 하는 우리 불금봉 종목 중에 눌림목이 나온 종목 한 서너 가지가 있기 때문에 빠른 어떤 그 단타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오늘 좋은 성과가 있을 그런 날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8시 47분에 제가 카톡으로 오늘 대응할 아침 시초가 단타 매매 시작부터 바디슈 그리고 장중 단타 종가 매매까지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저녁에 불금봉 단타 및 불금봉 시사 및 종목 당구 저녁 방송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